예, 안녕하십니까. 리베라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에프펙트, 익스프레시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익스프레시온을 가지고 만든 영상물은, 제가 올렸죠. 12월 10일에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진동이 있고 움직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익스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자료는 항상 카페에 오시면은 카페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펙을 열었습니다. 에펙 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같은 익스프레이션을 적용한 것은 위글이라는 이 익스프레션을 적용했습니다. 에프펙트에서는 위글 요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밑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위글이라는 것은 리프레셔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add mod pila 들어가면은 amount from fraction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서 이거 갖다가 3을 주고 여기를 2를 줬다 해가지고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진동이 있죠. 이와 같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하시면은 방금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글이라는 요 익스프레션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려운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 없고, 이게 보면 이글이라는 이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에서 파일 사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크기를 줄여볼까. 이걸 한50 정도로 해갖고. 자, 여기서 포지션을 끄집어 냅니다. P를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익스프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판넬을 Alt키를 잡고 이 스탑워치를 누릅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익스프레이션을 적어 있는 곳이 나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이대로 집어넣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V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거 위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쇼에 마드 파일러에 from amount fraction 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P를 끄집어내서 항상 스탑워치에 Alt키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적어 넣어 가지고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자를 적어 넣어서 이걸 복사를 해 가지고
보면은 960에 540은 960은 우리가 프로쇼에 펜 X라고 말할 수 있고 540 점을 따옴표 다음에 540을 적힌 건펜 Y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쇼에 요거는 이게 좌우로 움직이고 요거는 상하로 움직이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잡아 넣어도 여기에 이미지가 이 수치 따라 XY 값을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60은 960펜 X처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540펜 Y는 밑으로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적용해가지고도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익스프레이션 적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무슨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R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회전 있지 않습니까? 회전을 또 수치로서 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스탑워치 Z 스탑워치를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30을 30초는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는 스탑워치 키프레임이 필요 없이 이 수치로서 전부 해당이 된다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점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언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적용시키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도 하지도 못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 스탑워치는 P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스탑워치를 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땡겨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음에 땡겨서 왼쪽으로 갔다. 자, 이런 이걸 지금 작동을 하면은 이금 하고 끝나잖아요. 이 뒤에는 안 가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루프를 줄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 스탑워치를 다 똑같습니다. 누르고 Alt키를 누르면은 이건 플레이 버튼이 나와요. 이 플레이 버튼은 뭐냐면 여기에 팝업 메뉴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프로블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 들어가서 루프 아웃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 이 루프 아웃이 기록이 됩니다. 언어로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렌더링이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를 끄집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플레이 버튼을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메뉴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렌더링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버벅거리네요. 나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넣으면 글로벌리로 들어가면은 이런 파업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루프 아웃이라고 방금 했죠. 이걸 글자로 바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적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P를 끄집어내고,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스탑워치 아니 P 그래서 Alt 키를 잡고 스탑워치를 주고 이동을 약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동 해 놓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루프 아웃이 있어요. 루프 아웃을 집어넣으면은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잡고 자, 이렇게 나오죠. 이 플레이 버튼을 가지고 한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치를 바로 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룩아웃을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리네요. 플레이 버튼인데 이게 지금 빨간 선이 되면서 렌더링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작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벌써 이런 보다시피 가다 계속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루프 아웃에 가로 열고 오버셋이라고 언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딱딱 끊지는 그런 지점이 없어집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가죠. 그죠? 스무스하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 아웃에 가로 안에 여기 가로 안에 오버셋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항이 틀려진다는 거 여러분 방금 보셨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요거는 위에 요 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앞에 거는 요건 3D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거는 펜 X 그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어야 될것 같아요.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리네요. 많이 띄어놓으니까. 이게 에펙이 굉장히 많이 그 컴퓨터를 갖다 힘들게 하나 봐요. 그래서 사양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건 제가 못하네요. 자,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3D를 체크를 하고, 3D 체크를 하고 이걸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넣기 전에 앞에 있는 요거는 펜 X,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펜 Y,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펜 Z,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본을 일단 넣으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P를 내서 3D 체크하고 스탑워치를 열어서 Alt 키를 잡고 하면은
익스프레션이 적용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다가 플러스 1000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어떤 반응 이렇게 작아지죠. 이거는 뭐냐면은 등 기능과 같냐고 하면은 빈 슬라이드 하나 삽해가지고 의미를 하나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튜디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 Z 기능 있죠. 이 기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해 가시겠죠? 여기는 여기는고 방금 했던 여기에 익스프레션을 1000을 플러스를 시켜서 이 되는 기능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펜 X를 한번 정식으로 볼까요? 펜 X. 자, 펜 X를 이걸 플러스 300을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자, 이렇게 펜 X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펜 X, 이게 펜 Y, 뒤에 있는 부분이 펜 Z, 그죠? Z 이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펜 X, 펜 Y,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럼 펜 Y를 적용해 볼게요. 펜 Y. 자, 여기도 플러스 300 해볼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해가 좀 가시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요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올린 작품 중에서 AV 스튜디오로 인생은 커피 한 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현재 이 움직이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펙으로서. 현재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거는 뭡니까? 수정자 주관. AV 스튜디오는 수정자 추가 해가지고 요 부분이 에펙의 익스프레션하고 비슷하고 프로쇼는 마드 파일라에 들어가가지고 어마운트 프롬 프로캐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고 이 부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와 같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럼 에펙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자,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딜리트를 누르고, 파일 가서, 찍어왔습니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S를 눌러서, 크기를 약 50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앵커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앵커 포인트, 그죠? 펜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R을 끄집는 겁니다. 회전, 회전 끄집는 스탑워치를 주고. 상태에 스탑워치를 주고,
왼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로를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옮겨 가지고 왼쪽으로 갔다가 옮겨 가지고 제로가 됐다가 또 옮겨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 여기서 제로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하다가 마지막 키프레임을 중고쳐서 써버립니다. 그럼 이건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계속 키프레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때 익스프레이션을 적용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누르고 Alt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Play 버튼을 들어가가지고 Probably를 들어가서 Loop Out을 찍게 됩니다. 그럼 Loop Out이 적용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면은 연속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 서지 않고 키프레임이 없는 것도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파워 메뉴를 많이 있는데 익스프레이션 부분은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보시고 실습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음악을 이미지와 연동시키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익스프레이션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음악 있죠. 음악이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나게끔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헤드폰이 되는 걸 스피커로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음악이 나오죠. 자, 이런 음악을 이미지와 연동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음악에 파면을 주면은 이렇게 오토 레벨만 있습니다.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거, 웨이브가 있습니다. 요걸 적용해야 되는데, 열어보면은 스탑워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익스프레션을 꺼지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는 또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일단 파장입니다. 음악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은, 이거는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요거는 소리 높낮이를 조정하는 그런 스탑워치입니다. 제로를 주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스탑워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에. 그래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지고, 키프레임, 스터 들어가지고, audio of keyframe. 발음이 안 되네. 자,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가 하나 더 생성이 됐죠. 생겼잖아. 그죠? 여기. 자, 이거는, 여기 FX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left, right, both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음악이 보통, 그, 왼쪽, 오른쪽, 뭐 스테레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걸 레벨을, 레프트를 하면은 왼쪽만 들리고, 라이트를 하면 오른쪽만 들리고, 보스는 양쪽 다 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열어가지고, 보면은 스탑워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 이미지의 포지션에다가, 익스프레이션을 해가 스탑워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P를 넣습니다. P를 열면 이렇게 열리죠. 이 상태에서 Alt키를 잡고 스탑워치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프레이 버튼 옆에 꼬랑지 같이 생긴 달팽이가 하나 있죠. 있잖아요. 요걸 끌어다가 솔리드에다가 적용을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게 나오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언어를 생성시켜 줍니다. 보면은 오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오버시트 보스에다가 슬라이더 연결시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걸 가운데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꼬랑지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요 음악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따라서 요 파동에 의해서 요 이미지가 움직입니다. 재밌죠? 아, 이 정도로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익스프레션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도움되는 게 많을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S를 열어가지고 크기를 좀 작게 해볼까요? 그걸 50 정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작게 했죠. 요거를 일단 놔두고요. 자, 그럼 요걸 여기서 요 그림 두 개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는 R을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회전을 끄집어내고 요거는 P를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lt키를 뜨고 또 스탑워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좀 꽁지가 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탑워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또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좋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주고 이걸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것도 Alt 키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달팽이를 여기다가 예속을 시킵니다. 그럼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큰 이미지, AA 이미지에 밑에 있는 이 액자 이미지, 이렇게 묶음 이미지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각자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재밌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해보시면서 작품의 연관성을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스프레이션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여기에 요 자료는 제가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자료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익스프레이션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작성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익스프레이션 적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Abstract Express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